개요등이랑은 야생화예요. 개요등. 닭에 오줌 냄새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래요. 개요등. 꽃이 이렇게 예쁜데 닭 오줌 냄새 나는 꽃이라니 참. 아주 작고 귀엽고 앙증맞은 꽃이에요. 와, 라면 냄비에 비벼 먹는 회비빔밥 예술이지, 예술. 아무것도 쉽지? 근데 햇빛이 쨍하지 않아서 좋다. 어머, 벌써 철수가 이러면 어떡해. 철수가. 아, 이쁘다 그래도 작아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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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오, 예쁘다. 엄청 여기 분무가 깨끗하네. 그러게. 깨끗하다. 물이 안 들어. 왜 뱅글뱅글 도니 어지럽게. 예쁘다. 작아도. 야외에서 밥을 할 때는 물을 좀 넉넉히, 집에서 할 때보다는 좀 넉넉히 부어주셔야 돼요. 제가 바글바글 끓여서 끓 한참 끓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약하게 해서 뜸을 오래 들여줘야지. 네, 물을 집에서 하고 똑같이 부으시면 안 돼요. 위에, 냄비 위에 좀 무게 있는 그것을 이렇게 꾹 눌러주셔야지만 밥이 더 잘 된답니다. 밥 진짜 잘 됐다. 간단하게 회, 전어회. 요즘 전어회 많이 나오니까 전어회. 따끈한 밥에 비벼 먹으려고요. 이렇게 파프리카랑 뭐 오이. 야외에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게 먹죠. 코펠밥 예술입니다. 예술. 예술. 아, 있는 야채 쓱쓱 썰어놓고, 예, 전어로 비벼 먹을 거예요. 전어 회 비빔밥, 오늘의 메뉴. 예, 이건 뭐, 물, 술, 물. 물 같은 술. 사용도 손잡이, 라면 냄비 손잡이. 손잡이가 있는 라면 냄비. 사용도로 잘 쓴답니다. 야외로 나왔을 때. 커피 물 끓이고 있어요. 끓는 물을 컵에 먼저 붓고, 그 다음에 저는 커피를 넣어요. 그러면 커피를, 이게 커피가, 커피를 먼저 넣으면 커피가 막 바닥에 달라붙고 해서 잘, 녹지 않잖아요. 제 방법입니다. 물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집에서는 저처럼 블랙커피를 마시는데 여기 나오니까 또
믹스 커피가 한잔 하고 싶다네요. 오른쪽으로 세 번, 왼쪽으로 세 번. 커피 색깔이 너무 연하게 보이네요. 물이 좀 많대. 오른쪽 세 번, 왼쪽 세 번. 왜 그럴까요? 아, 도망가. 물고기 도망갔다고 난리입니다. 설탕인과 커피가 잘 녹으라고 그러겠죠. 저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날씨도 덥지 않고 딱 좋네요. 고기 도망갔다고 계속 A씨, A씨를 찾는 낚시꾼 아저씨. 거기서 월등 복숭아가 또 로컬푸드 가니까 또 팔더라고요. 하나 먹어봤더니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미니 상자를 하나 사왔는데. 요즘 복숭아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보여드릴까? 캡이 뜯어야, 캡을 뜯어야 제 색깔이 나오네. 진짜 아기 궁디 같이 이쁘네요. 어떨 때는 물잔, 어떨 때는 술잔, 지금은 커피잔. 아, 비가 잔잔히 오니까 너무 좋아요. 커피 맛이 쓴대요. 아까 소주잔에 소주, 쓴 소주 섞였나. 아, 빗방울 소리. 빗방울 소리 너무 좋아요. 이 야외 와서 쓰레기 봉지는 자기 쓰레기는 꼭 자기가 가져가야 됩니다. 등산을 가든 낚시를 가든 이렇게 항상 그 쓰레기 봉지 준비해서 담아서 자기 집에 갖다 버리게요. 내 집이 더럽지 않듯이 여기 밖에 나와도 어지러워놓고 가면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은 막 밖에 쓰레기 막 갖다 버리고 하는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온 천지가, 온 강산이 이게 행락철이 되면 막 쓰레기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그거 수거하는데도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잖아요. 우리 밖으로 많이 다니시는 분들, 낚시 등산 하시는 분들, 레저 즐기시는 분들이 더 앞장서서 모범이 돼야 되겠어요. 아, 비가 제법 오네요. 아주 아담한 저수지랍니다. 이제 저기 맞은편에도 한 분이 오시네요. 아, 비가 톡톡톡 떨어지네요. 복숭아 색깔이 예술이다. 맛있는 것도 엄청 맛있는데 진짜 월등 복숭아.
개요등이라는 야생화예요. 개요등. 닭에 오줌 냄새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래요. 개요등. 꽃이 이렇게 예쁜데 닭 오줌 냄새 나는 꽃이라니 참. 아주 작고 귀엽고 앙증맞은 꽃이에요.